네,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피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트는요, 좀 르네상스 느낌의 그런 조금 앤틱한 아트를 준비를 했고요. 아트 이름은 빈티지 엔젤입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피드에는 파란 거 애쉬 블루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조금 핑크핑크하게 좀 여성스러운 느낌으로도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랑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약간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엔젤링이 나왔잖아요. 신제품 엔젤링이 나와서 엔젤링을 막 찾던 중에 소품을 찾다가 이런 디자인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하늘, 약간 성당 같은 데 가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트들, 이미지들을 보고 아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쉬한 컬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빈티지 네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앤틱한 느낌으로 마블을 표현했고, 그 위에 엔젤링으로 포인트를 좀 줬어요. 엔젤링이랑 그리고 이렇게 체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같이 목걸이 디자인을 해봤어요. 사용할 컬러는 애쉬 블루고요. 제가 상품으로 걸었던 런던 스카이나 약간 블루 계열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하늘을 표현한 거다 보니까 약간 노을 진 하늘 있죠?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봤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포트 해주시고요. 경화하고 나올게요. 그리고 아트에 사용될 컬러들은 이렇게 화이트, 스탠다드 화이트, 그리고 워터풀 허니, 워터풀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하늘, 노을 진 하늘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투코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아트할 때 거의 원콧에서 다 아트를 진행하는 편인데 투콧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이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아트를 할 때는 거의 투콧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투콧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운드 브러쉬 있죠? 라운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화이트를 브러쉬 앞뒤로 먹여주세요. 보통 제가 마블할 때는 뭐 젤 스타터 또는 오즈탑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은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컬러랑 그리고 화이트랑 마블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마블을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표면이 조금 울퉁불퉁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고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밑에 블루를 조금 양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경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원콧 한 것처럼 조금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한 곳에 뭉쳐져 있지 않도록 브러쉬로 잘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경화되고 나왔으면 여기에서 이제 워터풀 허니 컬러
젤 스타터랑 같이 믹싱을 하셔가지고 얹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아주 소량만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올려주셔도 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워터풀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이 밑에 있는 마블 컬러들을 가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브러쉬에 젤 스타터를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은 이 흰색으로 마블한 게 다 가려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흰색들이 보이도록 마블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젤 스타터는 일반 클렌저랑 다른가요? 저희 젤 스타터는요, 프리퍼레이션 전용 액상으로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손톱에 유수분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프팅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리프팅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원료들을 다 배제시킨 그런 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퍼레이션만 정말 잘해주셔도 유지력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베이스 젤에만 유지력을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요.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정말 정확하게 유수분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퍼레이션 전용 액상 젤 스타터를 출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브러쉬 세척하실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경화가 남는 탑을 사용하시고 나서 미경화를 제거하실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젤 클렌저가 사용하는 그런 목적들을 다 이 젤 스타터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경화 닦을 때도 사용하고 브러쉬 세척할 때도 사용을 하고 손톱에 유수분 제거할 때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거랑 컬러랑 믹싱을 해서 수채화 아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블이 다 끝났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펜던트를 올려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목걸이 느낌 있죠? 체인을 바로 얹어줬는데 체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밑에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체인. 그리고 요즘에는 체인에 이런 게 달려있는 그런 체인도 많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체인이 조금 더 목걸이 느낌이 잘 나요. 근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체인까지 붙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베이스 젤, 피오테 베이스 젤 같은 경우에는 접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파츠라든지 저런 체인 같은 거, 참 이런 거 붙일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오즈 베이스와 어딕션 베이스가 있지만 어딕션 베이스가 브러쉬 솔대가 더 짧고 그리고 얘가 좀 더 쫀득해요. 그래서 이런 거 부착할 때는 저는 어딕션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인을 부착할 위치에 어딕션 베이스 이렇게 끈끈한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정이 잘 되고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부위에 어디션 베이스를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만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덮어주셔도 돼요. 저 그냥 전체적으로 바를게요. 전체적으로 바르시고 나서 체인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체인을 붙여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베이스를 도포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체인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목걸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루놀라 프렌치 할 때처럼 이렇게 체인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얹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참을 사용을 했어요. 참인데 전체적으로 동그란 참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반참을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반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동그란 아이들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끝쪽 있죠? 끝쪽, 체인 끝쪽으로 갈수록 참은 더 작은 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끝쪽에는 참 제일 작은 사이즈 얹어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큰 사이즈들을 넣어줄 겁니다. 중간중간에 저는 엔젤링을 또 얹어줄 거기 때문에 엔젤링은 두 개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애들 그리고 사이사이에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해주시고요. 경화 딱 달라붙어 있죠? 일단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링을 얹어줄 때 엔젤링 글리터가 굉장히 가득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를 페이퍼 타월에다가 덜어서 좀 클리어젤을 흡수시킬 거예요. 이렇게 페이퍼 타월에다가 얹어서 흡수를 좀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클리어젤을 좀 흡수를 시킨 다음에 엔젤링을 이렇게 떠가지고 중앙 부분 포인트로 엔젤링으로 포인트를 줄 부위에 동그랗게 얹어주세요. 지금 이 매트탑을 바르다가 참까지 매트해지면 안되니까 이렇게 좀 얹어주시고 나서 나머지는 세필 브러쉬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브러쉬 거꾸로 넣어서 되도록이면은 체인까지 탑으로 다 마무리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해주고 세필 이렇게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또 채우면서 밑에서 한번 베이스 젤이 이 참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매트탑을 하면서 한 번을 더 잡아줘요. 그래서 손에 올렸을 때도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히 채워주신 다음에 한 번 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하고 나서 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에 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손에 하실 때는 여기 끝부분을 탑으로 다 메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살짝 안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탑으로 꼼꼼하게 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걸리니까. 여기도, 여기도. 요만큼 살짝, 살짝 남겨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더 엄청 볼록하거든요, 지금. 참보다. 글리터 얹었고, 또 탑을 얹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다음에 피오떼 실크탑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젤이 남기 때문에 피오떼 젤 스타터 이용해서 미경화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에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피오떼 너나이프 탑젤 어딕션 탑젤 이용해서 팔레트에 살짝 덜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틸 브러쉬 브러쉬 이용하셔가지고 체인 위에다가 한번 얹어주세요. 그러면 체인이 조금 녹슬는 것도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 매트 위에다 하니까 좀 더 반짝이더라고요. 이게 매트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량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볼참들도 탑으로 한 번씩 얹어주시고 이렇게 얹어주시고 나서 경화를 하도록 할게요. 멀리서 봐도 이 조그만한 엔젤린 한 방울 이렇게 딱 했을 뿐인데도 엄청 반짝거려요. 자, 이렇게 해서 짠! 좀 허전하다 싶으시면 여기에 조금 더 뭐 진주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더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같이 매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목걸이 디자인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엄지에 이렇게 얹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해줬는데 이쪽에 해도 더 꽉 찬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엄지는 조금 휑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아니면 좀 볼을 더 크게 뜨셔가지고 엔젤링을 좀 더 크게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브러쉬에 잘 먹여주신 다음에 이게 처음이 조금 중요해요. 처음에 딱 위치를 잘 잡아야 그 다음에 아트가 다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자, 윗부분은 좀 짧게 짧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길게 그리고 끝에를 계속 뾰족뾰족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보이시죠? 얘는 어차피 뿌려도 상관이 없는 게 글리터로 여기를 또 채워줄 거거든요, 안을. 그래서 라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좀 망칠 것 같다 그러면 갓큐어링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갓큐어링 없이 그냥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테두리를 살짝 자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끝에를 뾰족하게 이렇게 요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끝부분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어주시고 얘를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곡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쪽도 테두리를 그려주시고 끝부분 뾰족하게 살짝 돌려서 그리실 수 있는 딱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어렵지 않아요. 저도 얘를 이렇게 혼자서 다 그렸어요. 얘는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다시 거꾸로 그리고 살짝 손톱 옆으로 돌려서 잡아줬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영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십자 파츠, 십자 파츠로 하셔도 돼요. 약간 그런 앤틱한 느낌 나는 파츠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아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테두리를 시럽 화이트 시럽 화이트로 여기 사이를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실 때는 너무 얇은 세필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좀 더 짧고 통통한 세필 브러쉬 사용하시면 더 좋으세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서 약간 레이스 같기도 하죠? 레이스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저는 엔젤링을 조금 더 돋보여주고 싶어서 매트탑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실기탑 이용해서 일단 요 베이스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좀 매트하게 표현을 하고 포인트로 엔젤링이 가운데만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나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30초. 자, 이렇게 떠가지고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더 보석 같아요. 모양을 또 잡아주고 여기다 올려주니까. 땡기시고 여기에다가 좀 가운데로 모이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참을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화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꼭 박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주얼리 디자인처럼 응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게 엔젤링이 너무나 피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얼리 디자인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아트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기에 어딕션 탑 덜어놓은 거 이용해서 글리터 올린 부분에만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참 위에까지 마지막에는 미경화가 안 맞는 너나이프 탑젤로 마무리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수술 시간도 좀 더 줄이실 수도 있고요. 수화 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화랑 엔젤링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뭔가 수화의 반짝임을 엔젤링이 다 죽여놓을 것 같아요. 엄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도 괜찮겠네요. 포인트 아트로 이렇게 했으면 빈티지 엔젤